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이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신시도 주변 등 관광단지 애정지마다 수년째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를 의무 채용하자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기관의 채용을 강제하는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당구조가 된 지방의회에서 감투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법제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우선 법 적용 대상입니다. 자치단체들의 지역 인재 채용 요구에 여야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혁신도시가 있는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기관들이 해당 지역 출신 채용에 인색하다며 아예 채용 비율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인재 35% 이상 단계적으로 50%까지 의무 채용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는 시기가 도래한 지금 지역 채용 할당제를 도입해야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 유출 심화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 이어 더민주의 유력 대권 후보로 꼽히는 김부겸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만 자기 인생이 쓰게 되는 이 구조를 언제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라고 생각됩니다. 20대 국회 개원 초부터 여야 정치권의 지역 출신 채용 할당 요구가 시작되면서 법제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에서 고군산군도까지 뱃길을 이제는 걸어서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착공 7년 만인 오늘 부분 개통했습니다. 임홍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착공 7년 만에 전체 8.8km 가운데 절반인 4.4km가 개통됐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에서 신시도를 거쳐 무녀도까지 편도 1차선 도로에 차량 통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내년 말 완공됩니다. 현재 연간 47만 명인 관광객은 오는 2020년에는 4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바다가 끼고 또 이 섬을 갖다 연결해가지고 다른 데 없는 것이 아마 좀 특징인 것 같고. 차량 통행이 허용되자 수백 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일주 도로를 따라 들어갑니다. 하지만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도중에 정차할 수가 없습니다. 당국은 방조제 입구에 주차하고 셔틀버스나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운전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우선적으로 50대를 대여소에 비치를 하고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많이 더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분간 관광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고 평일과 주말에 시내버스 2대 운행을 휴일에는 석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20분에서 30분 사이인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현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결도로 시행처인 익산국토관리청은 국도 근처엔 주차장 설치가 어렵다면서도 뒤늦게 비상정차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관광객들은 섬마을에 주차 공간이 별도로 없을 뿐더러 협소한 현 도로 여건에서는 차량 통과조차 쉽지 않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동 이렇게 차가 들어와 버리면은 그 주차장 확보 안 되죠. 충분한 주차장부터 많이 확보를 해놔야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 때문에 멋있는 분들 올 거 아닙니까? 내년 말 나머지 구간의 개통에 앞서 고군산 연결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면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이렇듯 고군산군도까지 무트로 이어지면서 새만금 연계 관광 효과가 기대되지만 현실은 암담합니다. 예정돼 있던 새만금 관광 개발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신시 배수관문 주변에 설치된 휴게소와 주차장. 당초 이곳에는 고군산군도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와 객실이 100개가 넘는 숙박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이었습니다.
사업 시행자로 이스타 항공그룹 계열의 주식회사 새만금 관광개발이 선정됐지만 600억 원을 투입하겠다던 사업은 7년째 감감 무소식입니다. 한 차례 연장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착공이나 그 금융투자 그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맞추질 못해서 지금 4월 말에 이제 협약이 이제 해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3호 방조제 신시 야미 구간 관광 레저 용지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한양이 단독으로 출자한 새만금 관광 레저 주식회사가 193헥타르의 부지에 캠핑장과 워터파크, 호텔 등을 짓는 1000억 원대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역시 첩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권을 내준 농어촌 공사와 나중에 관함권을 넘겨받은 새만금 개발청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3년을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고 이런 와중에 좀 미흡한 부분을 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농림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1호 방조제 입구 게이트웨이 사업지구에서는 전북개발공사가 호텔과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기 위해 30만 평 부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인데 아마 한두 달 늦어지면 저희가 2018년 초에는 착공하지 않을까. 하지만 게이트웨이 지구 역시 최초 300만 평 계획에서 30만 평으로 규모를 대폭 줄인 상황이고 이 역시 관광 레저 관련 투자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계획들이 방조제 완공 5년이 지나도록 조금도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최근 계속된 장맛비로 도내에서도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병해충 발생마저 우려돼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맛비 피해를 입은 방울토마토 밭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쓰러진 작물을 일으켜 세웠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습해를 입어 잎과 줄기가 썩고 있는 데다 병충해 우려까지 있어 제대로 된 수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다가 약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허잔말이 안 나요, 지금 상황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려나. 인근에 있는 한 고추밭. 다른 곳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고추대는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닷새간의 장맛비로 도내 집게 된 농작물 피해는 군산과 익산 등 5개 시군의 10헥타르. 장마 기간 중에 태풍마저 북상하고 있어 농작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농작물의 뿌리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가 내리기 전과 후 배수 관리뿐만 아니라 적절한 영양제와 비료 사용이 중요합니다. 밭작물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퍼지는 탄저병이나 역병을 막기 위해 장마가 소강 상태일 때는 통풍과 방제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비 개인 틈을 이용하셔서 적용 약제를 방제해 주시고 또한 배수로와 고량을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해 작물이 강한 햇빛에 노출되면 급격히 시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벼농사의 경우 침수 시 빗물을 빼고 샘물로 갈아 뿌리 활력을 지키고 잎 도열병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나흘간 많은 양의 장맛비가 쏟아진 전라북도 지방은 현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내일까지 10에서 4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젯밤에 정읍과 고창에서 올 여름 들어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으며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2,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오늘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펼칠 가수들로 IOI, 자이언티, 국카스텐, 어반자카파 등 힙합과 락, 인디밴드를 망라한 파이널 라인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점프는 오는 8월 5일부터 4일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며 온라인 등으로 입장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정당 경쟁 체제로 상생이 기대됐던 도내 정치권이 오히려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지방의회 원 구성에서부터 협치는 없고 오직 자리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역시 말이 많았던 전라북도 의회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수당인 더민주당은 힘의 논리를 앞세워 의장단을 싹쓸이하며
일찌감치 협치의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아무쪼록 화합하고 격려하며 진정한 동행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김재시 의회는 더 가관입니다. 국민의당 후보끼리 맞붙은 의장 선거에서 1, 2차 투표 결과 동수가 나오자 선거 도중에 후보를 바꿔 의장을 만드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미 이 같은 진흙탕 싸움의 양상은 도의회 의장 선거부터 시작됐습니다. 더민주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자신들 손으로 뽑은 의장 단일 후보를 본회의에서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하고 야합하고 그리고 당론을 어기면서까지 선동한 의원에게 대해서는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감투 싸움은 시군 의회로 확산됐고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의 갈등 그리고 같은 당내에서 주류와 비주류 간의 새 대결로까지 나타났습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도내 일당 독식 구도를 깨고 다당 구도로 만들어준 도민들의 바람은 대결이 아닌 협치였습니다. 도민을 보는 의정이라고 한다면 무슨 따로 협치가 필요가 없지요. 같은 몫을 내거나 또는 더 좋은 몫을 내고자 서로 협의하는 이런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그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정치권에 주문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자리 다툼의 구태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건넨 이강수 전 고창 군수와 선거 캠프 관계자 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모두 3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전 군수 등은 총선에서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미등록 선거운동원 28명에게 활동 대가로 4,600여만 원을 주고 지역신문에 우호적인 기사를 조건으로 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군산 철새도래지 쌀과 김제 상상예찬 골드 등 도내 쌀 브랜드 7개가 대한민국 명품 쌀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전국 31개 추천 쌀 가운데 올해 말 10개 브랜드가 명품 쌀로 선정됩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선은 지난 석 달 동안 해양안전저해사범 단속으로 41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구명동의 미착용이 10건, 승선인원 초과, 그리고 음주운항도 4건이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문화재 도굴과 밀반출, 훼손행위 등에 대해 구속수사 등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선 지난 1985년 이후 31건의 문화재가 도난당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진안 마이산과 고창 운곡습지 등 4개 코스를 지질 탐방로로 개설하고 안내 홈페이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대여섯 곳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